하겠습니다 안 했다. 형 그거 좀 카톡 주지. 어? 나 그 VIP 하겠습니다 안 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저랑 지금 한 명 더 있는데 누구게요? 맞춰봐봐요. 안녕하세요. 딱 봐도 형인데. 저 일단 힌트는 형이에요 저보다.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맞췄네 벌써. 안녕하세요 로아이.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유용하네. 아 이렇게 말하는데 알아보다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에헤이. 종아리 박혀서. 어 지금 요한이 형이 갔다 온 거 같은데. 여기 오고 있나 보다. 지금 석화 맞다. 사실 석화 형도 있어요 지금. 그 씻고 있어요 씻고. 준서보다 형이면 쿠키라고요? 뭐야? 미아의 부끄러움 많으신 분. 그놈의 총알. 총알이 예, 많이 박혔어 이제. 한 500벌 박혔어. 성대모사 금지라고요? 왜죠? 성대모사 왜 안 돼요? 밥 먹었냐고요? 네 오늘은 닭가슴살 볶음밥 먹었습니다. 저는 고기 먹었지롱. 용화 형은 소고기 소갈비 간 안 하고 먹었어. 맞아요. 응. 근데 간 안 한 게 닭가슴살 간 한 거보다 훨씬 맛있어. 왜 보이스냐면 비밀. 염색한 거 다 아시던데. 요한 아. 형 이미 보라모를 나갔잖아. 아 맞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알려줘야지. Yeah, oh, yeah. Don't touch me. 잘 왔어. 몰랐어? 뭐 몰랐어요? 내가 단톡방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왔어요. 요한이 형 왔어요. 잘 왔어. 잘 왔는데 깜짝이야. 형 그 컴퓨터 그 형이 한 거예요? 어. 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개인기 생겼어. 컴퓨터 밤이다. 냉장고. 냉장고. 컴퓨터 삽니다. 삽니다. 컴퓨터 빱니다. 아니야 그분들은 산다고. 이 댓글 네. 보이면 윙크해달래요. 어 윙크 하는데 안 보이는데? 네. 보이스 온리 자주 해라. 그래 보이스 온리는 솔직히 그냥 켜놓고 라디오 같이 하면 되니까. 네. 얼굴이 안 보이죠. 노래 불러 노래. 노래 좋다. 에코 넣어줘. 따따딴 보온 자주해. 보온이라 하시구나. 보온 보온이라는구만. 보이스 온이라서 보온. 오케이 보온병 좋아. 김준서 염색함 점점점 물음표. 어떻게 알았대? 역시 눈치들이 다들 빠르시구만. 라디오 좋지. 오노추 오늘 노래 추천해 주라고. 오늘 노래 좋지. 오노추. 자 지금 아이패드 들어가 봅니다. 용화 염색했냐고요? 비밀. 저는 잠 근데 아이패드로 사실 노래 잘 안 들어서 여기 잘 없긴 한데. 자 봐봐요. 저는 위아이의 트와일라이트 하겠습니다. 어 위아이 어제 씻으면 들었어. 아 위아이라이시래. 위아이라이트 합쳐서 아, 투화선. 투화선. 두 개 붙어 있어서 저희 그냥 줄여서 불러요. 투화선이라고. 맞아요. 무슨 색깔인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예 네. 무슨 색깔인지는. 비밀이지롱. 비밀. 용화 아빠 염색감 탈떡하네. 염색감 탈떡하라고요? 네. 염색. 봐.
양말 검은색. 오늘 양말 무슨 색이요? 지금은 안 신고 있긴 한데 검정색 신었어요 오늘. 핑크라고요? 아 머리 색깔이. 아 핑크. 두두. 아, 핑크. 비슷한데요? 핑크색이랑 준서 씨. 저요? 네. 아 그 말은 어떡해요. 안 말할래 했는데. 야 핑크 계열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전혀 아니고요. 아 맞아요. 저 뭐지 어젠가 그저께인가 태어난 지 7000일 됐어요. 요한이 지금 이제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씻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요 내가 봤을 땐 누워가지고 또 그 아이패드 그 켜놓고 아 드라마 보고 있을 수 드라마. 그런데 제 스포 요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겁이 많아서 스포를 잘 못해요. 아니 스포는 별거 없죠. 그냥 얘기하면 돼.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 탈색한 멤버 있냐고요? 비밀. 다 비밀이야. 다. 손, 보면 손키스 해달라는데 소리로 판단한대요. 지금, 이러면 약간 그냥 뽀뽀 소리. 지금 저희는 석화랑 대현이 형 방인데 석화랑 대현이 형이 없어요. 우리 방 냅두고 석화 형이랑 대현이 형 방에서 하고 있어요. 염색한 멤버는 6명. 형 그거 스포하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 에헤이. 염색은 맞아 6명 다 해가지고 궁금하시겠다. 나 루아이게 아니게 비밀. 어? 똑같은 말이라는데. 아 제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게 진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다 했어. 근데 진짜 다 했어. 진짜 곧 진짜 곧. 용량이 크다고 하던데요. 아 이게 용량도 좀 크고 그러니까 너무 고화질이라 가지고 한번 수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근데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게 12월 1일 브이로그인데 아직도 안 올렸어. 몇 분짜리인 거냐면 13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번에 33분짜리가 됐었는데 그건 아직 컷 편집 중이었던 거라 가지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모자 쓰고 얼굴 보여주면 안 되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모자 막 안 올린대 나는. 제가 12월 하자마자 시리가 대답했다는데요. 그거 내 폰. 어? 스커 왔나? Let's go. Let's go. 아! 여기서 또 노래 부른다고. 어! 아! 형! 아. 유한이 형 또 왔어요. 야 근데 왜 안 보이는 걸로 해? 우리 염색한 거 머리 때문에. 난 벌써 공개하고 왔는데? 근데 솔직히 염색할게 안 할게. 근데 솔직히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지금 공개해버려 그냥? 그냥 지금 공개해버려? 나 이러고? 아 잠깐만 그건 쉽지 않아. 자 그거 하나만 말해주자. 준서 머리는 무지개색이잖아 지금. 나는 무지개색, 용환은 핑크색, 석화 형은 삭발이요. 네, 삭발이요. 네. 오늘 나 라디오 존재미래. 나 라디오 재밌겠어 오늘. 재밌겠어요? 아 또 봐야겠네. 오 깜짝. 왜요? 자 잠깐 자리 비움. 자 이거 뭐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 말이야. 석화 형 지금 피부를 위해서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네 피부 어디 거예요 그거? 이거는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라프티셀의 더 보이스 선배님이 광고하시는 제품입니다. 아 근데 석화 형 애기배가 굉장히 귀엽네요. 근데 저희가 진짜 저희들은 저희들 모습을 봤잖아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 멤버들.
아, 자, 기대해도 되겠더라고. 짱이야, 짱이야. 느꼈어. 내가 한층 그 업그레이드 돼. 그래가지고 저희 이거 하나만 말해드릴 수 있잖아. 뭐야? 우리 멤버들이 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다 약간 그 약간 좀 그 업그레이드지 않았어 다들? 확실히 1집 때보다 네. 그 딱 그게 보여. 성장했다고. 그 그지 그지. 깜짝. 오, 형 언제 왔어요? 와 깜짝아. 와 동안이 왔어요. 어 깜짝아. 나 와가지고 그냥 석화 형이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팔이 두꺼운 게 그래서 봤는데 동안이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형? 안녕하세요. 이래요. 안녕하세요. 상냥 상냥 아, 상냥 상냥 버전. 안녕하세요. 그렇지. 재현이 형 나 보이스 언니 처음 해봐.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웃긴 게 약간 나랑 용화 형이 시작했는데 석화 형 방이 시작하고 있어. 각자 방 냅두고 보이스 올리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그렇네. 좀 네, 편하네. 네. 이거 편해. 네, 이거 무너지고 있네. 네, 석화 형 여기서 보니까 형 약간 볼살이 좀 생겼는데? 어? 아니야? 아닌데? 그래? 뭔가 약간 귀여워졌네. 고마워. 그냥 미아이 라방. 너 처음 아닌가? 했었나? 했었나 보다. 아, 아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보이스 네. 보이스 언니는 잘 안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큰 방 준서와 중간 방 용화가 석화 방에 사는 부위. 어. 그러니까 방이 구분이 없다 이 말. 네, 요한이 형 인스타 올렸어요. 아까 컨펌 봤던데. Twilight. 요한이 오늘 머리색 그거 했던데.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냥 형 솔직히 어차피 알게 될 거 그냥 알려줘죠. 아. 어 깜짝. 아 좀 와봐 앉아서 좀 와봐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주 외국 팬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약간 그 좀 불편하시겠대요. 아 Hello everyone. We are. 그러면 저도 하나 배웠으니까 오늘 그거 와타시와 베코베코 데스. 배고프다고요? 네. 이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베코베코 데스. 석화 and me learning English. Yeah. 영어로 알려달라는데. 루아이도 베코베코 데스까? 야식은 족발 보쌈 추천. 준서현아 대현이 형인데 내 머리색 이름 뭐더라? 절대 안 속지. 대현이 형 염색 투명색으로 했는데. 그럼 삭발 아니야? 투명. 투명색이 있어? 약간 낚싯줄 같은 색인가? 동원이 형 왜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댓글만 지켜보고 있어요? 왜 어색해요? 아 어색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었어. 댓글. 보고 있어. 영화야. 응? 뭐야? 왜? 아. 내가 이 모습을. 네. 지금 V앱 하고 있는 제 저희 자세를 남겨놓는다고 하네요. 자 언제 찍었어? 언제 찍었어? 찍었어? No. No. 너 오늘의 MBTI. 댓글에 석화는 황비용 헤어스타일이 올 것 같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제 루아이도 이제 석화 놀리기를 이제 시작하신 거. 안 그래도 삭발해가지고 붙임머리 예약해놨어. 황비용. 석화 형이 계속 석화 형 계속 삭발이래. 어쨌든 시작하고 멤버였을 거 아니야? 노 노노카짱 그거 강아지 경찰관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냐냐냐냐. 짠. 석화 형 맨날 보던데. 오늘 체크바지 아니에요. 오늘 체크바지 아니었어요? 그건 삼선이 삼선. 스파이더맨 같네. 아 스파이더맨. 염색 마음에 들어요? 염색 마음에 드시나요 다들? 염색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누구는 네. 했다 하고 누구는 안 했다 하고 지금 우리 막 무지개색 난리 나거든요 지금 막.
와 밖을 보니까 타이타닉 OST가 생각나네. 어째서 갑자기 감성인가? 셀린 디옹. 흑발인 거 다 알아. 오늘 트위터 올 거냐고요? 어떡하지? 저 씻고 와서 트위터에 갈. 아니 사실 뭐지? 염색 전에 좀 사진을 많이 찍어서 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사진이 이제 없는데 염색이 돼 있어. 사진 고갈됐고. 스포니 스포를 해버렸어. 어떻게? 뭐 말했어 방금? 뭐라 말했어?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 페이크일 수도 있어. 바보 아니야? 나 바보가. 아 진짜 나 바본가? 뭐라 했어요? 이미 뭐 말할 때 말해버렸어. 말했어? 와 진짜 이 형 왜 이래? 이럴 거면 뭐 다음 회도 불러버리지. 이럴 거면 그냥 노래 불러버려 그냥. 나 바본가 봐. 아. 손사진이라도 올려달래. 손사진? 손사진? 안 돼요. 손도 저희가 이미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손도 메이크업 해야 돼가지고. 네. 손도 네. 염색을 해서. 네. 손도 헤매하고. 그러면 내일 저녁 먹는 사진 올려드릴게요 저는. 아 오늘 그 닭가슴살 볶음밥 사진 찍어놨는데 그거라도 좀 올려줘야겠다. 그거 진짜 잘 해가지고 화질도 좋게 찍었거든요. 완전 맛있어 보여. 제가 그 데코레이션 해줬잖아요. 제 고기로. 네, 고기로 데코레이션. 나의 마음이 그 김치 보내줬죠. 아 마음이 맞아요. 김치. 석환의 어머니께서 네. 김치랑 파김치랑 이렇게 해서 yes. 보내주셨는데 김치, 완전 맛있어요. 파김치 and 동치미 and 동치미? 예. 동갑김치 동치미 yes. 언제 왔어? 있고요. 이제 또 보내준 다음에 장조림. 아 장조. 장아찌. 장아찌는 누구야? 아 장아찌. 장아찌 and 그 멋있게 저식이.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아, oh, thank you, thank you. 자, 오늘의 TMI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조용해야 돼. 아, 근데 사실 이게 오디오가 많이 물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근데 충분히 시끄러웠던 것 같긴 한데. 야,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모르겠긴 하다. 자, 그러면 한 명씩 오늘의 TMI. 스픽 TMI. 시작. 오늘 옷을 에 뭐냐 옷을 그냥 나름 신경 썼어요. 네네 네, 그런 느낌. 완전 TMI. 네, 자 동환이 형 피곤. 저는 오늘 추워서 패딩 지퍼를 올렸어요. 아오 스구이 오 짱. 저는 오늘 아침에 머리 안 감았어. 오 마이 갓. 자 영화 형. 난 까먹거든. 자, 저는 오늘 일본어 수업 들었는데 오늘 들은 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복습해야 돼. 복습해야 돼. 가가지고. 오케이. 선생님이 실망하시겠는데. 오늘 일본어 수업을 듣는데 히라가나로 이제 그거를 읽는데 한 줄 읽는데 5분이 걸려. 한 줄. 그럴 거면 그냥 그 휴대폰에 이렇게 검색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한 줄 읽는데 5분이 걸려. 아. 저는 영어 수업이 준서도 따로 하려고요. 아 왜? 단어의 차이가 있어서 아. 선생님 약간 벽이 느껴져. 아. 둘이 얘기하는 느낌이어서. 네, 저 영어 수업 저랑 석화 형이랑 하는데 약간 회화 위주. 회화하면서 문법 뭐 단어 이런 다 하는데 여러분, 석화 형 약간 버퍼링 기사다 살짝. 한 20년만 기다려봐요. 나도 수업 들을 때 계속 하이. 하이 오 아 다이조부 데스. 나 대답도 안 해. 아 그냥 영어 말씀하시고 계시면 이제 나는 준서가 대답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단어로 조합하고 있어. 알았어요. 네. 아니야. 나 왜 이래 불편한 자세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어 공부할 겸 해서 요새 보는 또 일본 애니메이션 그 리제로 여러분들께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야? 들켜버렸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우리 팬분들이 그거 잘한대요. 사랑의 게임. 사랑의 게임이요? 사랑의 게임 어떻게? 아 그거 어떻게 우리 거냐고요? 네.
우리 했었잖아. 우리 아이돌 피팅에서. 아, 그 옆에 사람한테 사랑해 어. 이렇게. 어, 나 솔직히 그 참기 힘들었어. 아. 나 보는 거 살짝 힘들던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보이스 올리로 루아이한테 사랑해라고 하면 루아이가 그 대답해 주는 걸로 할까? 루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 루아이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해야지. 그럼 형부터 해요. 형부터. 형이 루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좀 민망한데. 하나, 둘, 셋. 루아이 사랑해. 와우, 고맙습니다. 댓글 한번 확인해 보고 첫 번째로 해 주는 그걸로. 어,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아니요, 형. 이거 보이스로 나가기 전에 했어. 아, 그래. 그건 아직이야. 댓글 한번 볼까요? 아, 사랑한대 여러분들. 사랑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 아, 사라졌다. 사랑해. 사랑한대. 싫어 있는데. 아, 싫어 있대. 싫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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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는 그래. 뭐야? 그래. 마지못해 받아 주셨네. 동한이 형 해봐요. 동한이 형 해봐. 그때 잘했잖아. 어, 맞아요. 그때 막 동한이 형이랑 석하 형이 잘했지. 이 심장에 너 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자, 루아이를 보고. 자, 동한이 형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루아이. 사랑해요. 오, 아, 식은땀 난다. 반전미. 쉽지 않은데. 어, 형 우리 머리 색깔 살짝 보였대요. 그래? 아, 진짜요? 아. 대단하다.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여요? 너 붙인 머리 안 붙였어 아직. 그러니까 석광비용 머리인데. 아, 석광. 석광이 왜 삭발 그 컨셉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여러분들이 삭발 원하셨는데 그냥 아예 그 머리 뿌리 심까지 다 뽑아버렸거든요. 아, 연구 네, 제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레이저 제모? 레이저 네. 제모를 머리에 했어?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쉽지 않네. 했거든요. 얘들아, 나 대현인데 나 빼고 V앱하니? 어. 그래. 그래, 대현아. 어쩔래. 어쩔래. 내 마음. 대현이 형 보고 싶구만. 얘들아, 흑백 필터 끼고 V앱 켜줘. 아, 그렇게 하면 안 보이나? 보이는데. 아, 그래 보이지 않을까? 얼굴만 보이는데 이제 뭐 화장 여부나. 아, 약간 그러면 안 보이. 머리색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러네. 아, 어쨌든 머리색 보이구나. 잘 보이겠구나. 맞다. 어쨌든 염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여. 근데 난 머리 없어 안 보이지. 근데 그럼 나 비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비니 진짜 안 어울린데. 비니? 응. 나 비니 진짜 아닌데. 한 가닥만 뽑아달래. 한 가닥. 요한이 아까 그거 나갔는데 다시 안 돌아오네. 뭐 하고 있지? 배고프다. 대현아 뭐해? 라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아, 알겠어요. 전해드릴게요. 아, 네. 대현이 형 바쁜가? 대현이 형 작업 중이거든요. 형 대현이 형 전화해볼래요? 대현이 형? 네. 우리 보이스 하고 있다 얘기하고. 그래? 대현이 형 전화 연결 찬스. 대현이 형 전화 연결 해볼게요 제가 그럼. 또 우리 장 리더는 제 전화 잘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나 전화 걸었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배달의 응응입니다. 전화 주문을 연결해 드릴게요. 또르르르르르 또르르른 옛날에는 그거 노래 나온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안 받는데. 진짜 안 받대? 용화 전화 잘 안 받지 않아? 잘 안 받긴 하네. 잘 받아요, 제 전화. 용화 형이 하도 방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안 받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 집 밖에서만큼은 거절. 이 정도면 안 받는 거예요, 형. 나 없이 못 산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오 마이 갓. 누가 봐도 내가 석화 삭발이면 춥겠다는데. 아, 추워요 저. 제가 기돌이 사줬으니까 그거 쓰고 다니면 되겠다. 아니, 석화 머리에 붙이는 핫팩 그거 붙이고 다녀가지고. 아, 얼마 전 화장이 붙었잖아. 뭐 두피 탓아. 아, 근데 요즘 그래서 파운데이션 두피까지 발라야 돼서 힘들어요. 너 클렌지폼으로 샴푸한다며. 맞아요. 클렌지폼 이렇게 머리 쑥 하면 되잖아. 샴푸 안 해요 그냥. 머리를 한번 그냥 물로 쳐줄까요? 아, 형 머리 안 감았던 게 그거 때문이었구나. 아, 머리 없는데 어떻게 뭐. 감을 수가 없구나. 세수하면서 그냥 같이 해주는 거지 뭐.
와 대현이 형 진짜 전화 안 받네. 대현이 형 카톡으로 왔어. 와잉 이러고. 근데 왔네. 작업실에 있으면 응. 항상 안 받긴 해. 난 받던데. 항상 급한 일 아니면 일단 거절. 너가 잘 안 했어 그래. 자주 하는 사람들은 맨날 전화하니까 왜. 형은 맨날 생기네. 여러분 머리가 언젠가 공개되면서 카운트다운 다시 시작할게요. 아 서카운트다운 언제예요?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머리 좀 잘하면? 아 머리 잘하면? 연구 제목 했다는데? 맞아요. 그래도 다시 잘하지 않을까? 제가 삭발을 했다지만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안 돼서 이제 공개되면 할게요. 되게 다양하게 해볼 예정이거든요. 어느 날은 뒷머리만 붙이고 어느 날은 앞머리만 붙이고 어느 날은 코랜다리만 붙이고 오 쩌는데? 나중에 머리에다가 얼굴 그리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대현이 형은 음악 작업 중이라 노래 소리가 커서 안 된대요. 용화 형 커서 하는데 손 동작을 하는데 아. 보이는 건 잘 안 돼. 보이스 올린다. 귀여워 용화 형. 오늘 삭발 얘기밖에 안 했네. 얘기하고 나니까 삭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석화는 두피도 잘 생겼어. 어머 제 두피 언제 보셨어? 사진 공개도 안 되는데. 위아이 다 삭발 아래. 어? 안 어. 돼요. 삭발 아이. 위 삭발. 석화 긴 생머리 가발 어떻게 생각해? 좋죠. 좋다고요? 머리도 없는데 이것저것 해보자 뭐. 다들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거 있냐는데. 용화 형이 또 잘하자. 하나 둘 셋. 그거요? 하나 둘 셋. 성대모사요? 아 역시 뭐. 아니 근데 사실 용화 형이랑 그때 같은 같이 돌아다녔잖아 그거 피크닉 가가지고 응 그거 사 그 부부의 세계 따라한다길래 나는 언제 또 연습했대? 이래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넷 쟤는 아니다! 이러고 그냥 냈다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는 거면 다 용화 형 개인기구나. 형 새로 밀고 있는 거 없어요? 새로 밀고 있는 거요? 요새 애니메이션 많이 봐가지고 약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 애니메이션 말투 약간 오니상 약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뭔지 알아? 하이 오네상 이거 많이 하거든. 성대모사 할 게 없네. 나 그 용화 형 성대모사 해볼게. 어 진짜 어 그거 아 동환이 형 그거 먹어요? 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 근데 이거 아니던데. 오 석화야 언니만. 어 석화야. 석화야 너 이거 비싸다. 석화야 너 이거 시키기. 너무 맛있는데. 멘보샷 나 하나만. 오늘 석화 멘보샷 뺏어 먹었어요. 뭘 오늘이야 먹을 때마다 뺏어 먹었어. 나 비슷하다 하시네. 아유 뿌듯하네. 여러분 요즘 아주 준서가 용화 형을 맘먹고 있어요. 요즘 한입만이 좀 심해지고 있어. 아 저 한입만 잘 먹어요 저도. 오랜만에 VM 켰으면서 얼굴도 안 보여지고 나 삐진다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 루아이 죄송해요 제가. 저 다 죄송했어요 여러분. 지금 동환이 형 쿠키 동환이 형 들어갔어요. 지금 쿠키가 약간 성장 물약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 근데 쿠키가 저 집에 올라간 걸 본 적이 없는데 동환이 형이 올라가 있어. 근데 원래 쿠키 잘 때 여기 잔다? 잘 때를 아무도 안 먹어. 쿠키 자긴 해? 여기 누워있다가 우리도 자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가. 똑딱하네. 근데 쿠키 갔어요. 쿠키는 갔습니다. 쿠키 침대를 모르고 안 보냈어. 동환이 형 쓰라고 안 보냈어. 그 쿠키 옷도 못 보냈잖아. 그니까요. 왜냐면 쿠키 옷 있어? 또 데려올 거기 때문에. 쿠키 생일날 쿠키 그거 옷 그거 내가 선물 그거가 많았는데. 그거 선물 그거 쿠키 그거. 아 근데 용화 세 명이 이야기한 줄 알았대요 방금. 어 진짜요? 네. 형? 아까 우리 성대모사 할 때. 나나나나. 근데 유용화 성대모사는 루아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치면은 99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쉽다고? 아 근데 좀 쉽긴 해요. 그냥 약간 내 마음이 아니 목소리가 거. 아니라 말투만 따라해도 똑같아. 오 아닌데. 근데 용화 형 흥분하면 말 빨라져. 흥분하면? 아 그런데
근데라고 썼잖아. 아 그런데 이거 여기서 그런데 그런데 말 빨라진 대신에 더듬는 것도 좀 많아져. 더듬 말만 빨라지니까 다 그냥. 영화 형 응? 귀엽네. 석화 귀신의 집 가도 겁 없으면은 안 놀란 팁 좀 달라는데. 팁 있어요? 어, 저 놀라는 건데 그게. 근데 제가 어제 석화가 그거 나갔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마침 제가 현관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자주 놀래키잖아요. 그래서 놀래켰는데 석화는 진짜 안 놀라. 석화는 진짜 신기하다. 아니 안 놀란다니까. 거의 한 3일에 한 번꼴로 하더라고. 그러면 안 놀랄만하다. 진짜 안 놀라. 이러고. 그러면 근데 형이 약간 그 동체신경? 그런 게 약간 아니야 나도 놀라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여기 쳐다보면 놀라는데 리액션이 안 나오는 거야? 난... 그럼 형 뉴런의 연결 구조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뉴런 예나 신경이 그러니까 리액션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 안 가니까 안 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귀신의 집 가도 이렇게 다리 막 건너가는데 누가 탁 잡으면 아! 이렇게 하잖아. 탁 잡아도 그냥 간단 말이야. 어, 신기하다 안 놀라는 게. 귀신분들이 재미없어 하시더라. 용화야 생일이 11일이 멤버는? 대현이 형 너도 11일이잖아. 응. 쿠키 다 11일이야. 쿠키 멤버지. 쿠키 제 7일 멤버잖아. 대신 난 11월이지. 우리 그럼 캡처 타임 한번 할까?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트. 하나 둘 셋 브이. 하나 둘 셋 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캡처 잘 하셨죠? 채팅창만 캡처 될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쿠키랑 처음 브이앱 할 때 여러분 쿠키 불 끄면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불 건데 나도 안 보여가지고 캡처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방송 중인 거 맞아요. 다른 멤버들은 잘 놀라냐고요? 제가 다 한 번씩 놀래켜 봤는데. 석화는 진짜 안 놀라고 동한이 형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액션을 크게 하면 가끔씩 놀라요. 나머지는 그래도 놀라주긴 해요. 놀라주긴 해. 놀라주긴 해. 준서가 리액션이 좋고 요한이 형도 리액션이 좋고 대현이 형은 약간 쪼그라들어. 진짜 몸 바삐 떨떠덕하잖아. 약간 쪼그라드는 편이고 동한이 형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놀래키면 놀라기는 해요. 근데 너 조심해. 내가 깜짝 놀라서 너 때릴 수도 있어. 너와 이러면서 아 오케이. 안 놀랐는데 놀란 척하면서 한번 때리는. 아니 놀래키는 방법은 난 동한이 형이 제일 놀라는 것 같아. 아니 용화 형은 놀래키면 안 되는 게 놀래키면 그 놀래킨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형이 우와 해도 와 하니까. 형 동한이 형 놀래킬 때가 진짜 놀란 거를.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러니까 데시벨이 형 한번 해주면 안 돼 그거. 안돼 지금 안 돼. 밤이잖아. 아직 밤이라서 안 되구나. 그래 큰일 나. 아 근데 진짜로 소리가 그냥 커서 그냥 이건 진짜 놀랄 수밖에 없어. 이게 뭔지 알지? 뒤에서 딱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소리로 놀래키잖아. 그냥 그걸. 소리로 놀래키. 나 드라이기로 말리고 있는데 그 소리 내면 그 놀랐네 그 들려가지고. 진짜 준서 나랑 눈 마주치고 내가 있는 걸 아는데도 놀라. 그 소름이 돋아 진짜 그거는 진짜. 발성이 공격적인 발성. 나 좀 귀여운 상상했어. 동안 형 놀래키는데 그 노노카짱 그거 냥냥냥냥 할 때 이거 팔 이렇게 벌려서 눈 깜빡. 아 그렇게 놀래키는 거 생각했지. 야 짜. 아 여러분 뭐예요? 루아이는 뭐 하나요? 우리는 늘 그렇듯 대현이 형 방에서 누워가지고. 루아이는 뭐 할까? 루아이는 일하거나 지금까지 일하면 진짜 근데 10시인데 이제 10시라서 이제 퇴근하나? 할 수도 있잖아 이제. 누워서 보이스 온리 듣고 있대. 아 really? 맞다 우리도 이거 하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을 때야 만화책. 아 만화책 좋죠. 난 근데 책을 좀 읽고 싶은데 너무 읽기가 싫어. 책? 좋지. 있나 써요도 해야 되는데. 나 책 하나 샀다. 뭔 책이? 어 봤다 형 그 거기 있는 거? 응. 왜 샀어요 그거? 그냥. 와 아 뭐야? 아 그게 있어 가끔 광고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가끔씩 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라는 그게 생겨. 아니 동한이 형 테이블인데. 여기. 아
나는 약간 읽는 거 못 보긴 했다. 아니 어. 위로가 되고 약간 응원이 되는 책들이야. 나도 그런 종류의 책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안 그래도 갑자기 동환이 형 그 테이블에 책이 있어가지고. 동환이 형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그 이동식 테이블, 이동식 테이블.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몰라 안 봤어. 어, 아직 안 봐가지고. 아, 제목 제목이 길어가지고. 아, 2000 later 아직도 안 읽었다고 하네. 저 책 많이 읽냐고요? 네? 영화 책 있는 거 한 번도 안 봤어. 영화 형 못 봤어. 어 진짜 못 봤어. 동아나 용화 몰카 영상 어디쯤이냐는데. 아 거의 다 와가요. 근데 그게 다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죠? 그 야, 나중에 한 500주년 기념으로다가 500주년? 500주년? 그건 뭔데? 그러면 아 용화야 뭐 놀래킨 영상 많은데. 용화 글씨 읽을 줄 알지? 읽었다. 지금 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생각하신 거지? 나 준서 놀라는 영상 있는데. 내가 놀라는 영상 있어? 응, 놀라가지고 넘어지는 아. 거. 언제? 하늘 가서 보겠대. 와우. 거기 가서 같이 봐요, 응. 여러분. 아 형, 내가 놀란 게 있어? 있지. 형이 찍었는데. 응. 뭐 있어? 근데 네가 놀래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근데 나는 좀 놀라면 다리 힘 풀리는 스타일이야. 아 나 준서 처음 놀래켰을 때 생각난다. 김준서 바보. 아 갑자기요? 라고 댓글에 써 있었어. 김동완 바보. 없었는데? 댓글에 있었는데? 없었어. 댓글에 있었어요? 너 없었으면 어떡할래? 찾으면 있을걸요? 누가 빨리 그 채팅 좀 적어줘요. 유용아 진짜 바보. 누가 몸 긁네. 나 저요. 어 이거 들리는구나. 어 이거 다 들릴 건데. 형이 가까이 해놨네. 아 이걸로 어. 하는 거야? 이걸로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래? 아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웃긴게 아, 자 누가 벅벅 긁냐 막 이런 누가 이거 벅벅 긁는 누가 긁어 제가 할랭 알레르기가 있나봐요. 벅벅 긁는데 누가 다리 긁니? 건조해 건조해 긁는 아, 소리 ASMR. 그래서 동환이 형이 안 그래도 핸드폰을 들고 가길래 소리가 잘 들리는구나. 난 댓글 읽으려고 그랬는데. 강석과 진짜 바보, 짱바보, 젤바보. 강석과 바보. 김동환 바보. 김준서 내가 너 살렸다. 루아이 살려줘서 고마워요. 김동환 바보. 있네. 김동환 바보 있네. 강석화 바보. 장대현 바보. 장대현은 그냥 바보. 유용아 바보. 유용아 천재 없나?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그거 완전 그거 했는데. 난 바다의 보배. 그죠 바보가 좋은 거야. 바다의 보배야. 나 요즘 그런 거 봤어. 팀 나누는데 만약에 이렇게 2대 2로 나누어야 되면은 엉덩이는 하나야 두 개야 이걸로 하나인 팀 두 개인 팀 나누더라. 아 엉덩이 하나지. 어 어떻게 생각해? 엉덩이 하나야 두 개. 엉덩이 하나지. 궁둥짝이 두 개인 거지. 그러면요? 네 엉덩이는 하나야. 왜냐 엉덩이가 아. 부위를 지칭하는 단어니까 하나야. 엉덩이가 하나지. 나 사실 저번에 그 너튜브로 약간 그런 거 봤단 말이야. 네. 요새 논란인 그 엉덩이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 네. 정리해드립니다. 봤단 말이야. 정리해드립니다. 떴어요 알고리즘에. 그런데 네. 보다가 꺼버렸어.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국어사전 하나인 것 같아 내 생각에. 하나 엉덩이 하나. 동환이 꼬르륵엔 벅벅이. 형 몸의 소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편이구나. 맞아. 꼬르륵 벅벅. ASMR라고. 꼬르륵 들린다고? 저번에 그 들린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어 지금도 들린데? 지금 배고파요? 왜 하지? 아니 나 배 안 고픈데. 그냥 소화되는 소리인가? 스포 해줘. 아직 안 돼요. 스포? 내가 위아이 대표 스포 장인이지만 맞아 할 수 없어 아직. 형 내가 봤을 때 3집도 스포 할 수 있어 지금. 해줄까요? 아 입이 간지거리긴 한다. 3집? 긁으면 되지. 에? 2집? 긁어 그러면. 아 긁어. 그 벅벅 소리 내면 되고. 오늘 기분 정말 안 좋았는데 브이앱 해줘서 고맙대요. 아이고 아유. 뭘? 기분아 좋아져라.
전 아직 오늘 약간 흐렸지 것 같은데 오늘 살짝 흐렸나? 그래요. 강석화 스포 언젠가 할 거니까 기다리신대. 기대하신대. 네. 왜 오늘 오디오만 했냐면은 네 모자 쓰고 할까 했다가 네 그냥 보이스로 해봤어요. 근데 저는 모자 써도 어차피 구렛나루 가서 다 밀어서 보여서 그냥 그냥 보이스 올리러 하기로 했어요. 석화랑 삭발. 매직으로 칠해줄까? 그래도 티나잖아. 숱이 없었어. 아까 요한이 형 스포했다고요? 어? 아, 이 형 스폰 다 하고 있어 혼자. 요한이 스폰은 위험해. 요한이 형 스폰 진짜 나는 돌려서 추리하게 하는 스폰인데 요한이 형 그냥 말해버려. 요한이 형 내가 봤을 때 거기서 안무 춘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트와일라이트 할 때도 뭐지 내가 황혼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사진 잘 찍는다 막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요한이 형 브이앱 하다가 아 브이앱인가? 그래서 트! 이렇게 한 거죠. 내 것까지 유치되면서 트와일라이트이구나 했는데 그때가 우리 한달한 달인가 한달 전에 노래 나오기 한 2주 전인가 한달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뭐지? 이미 노래 알고 데뷔 들으셨어. 그 아이돌 최초로 팬덤이 한달 전에 노래 제목 알게 된 그룹 이러면서 내일 밥 뭐 먹을지 추천해 달라고요? 내일 그거 청년다방 차돌 떡볶이 샐러드 에헤이 미스 석화 형 추천 저녁? 내일이요? 내일 저녁? 내일은 내일 마라탕 에헤이 미스 동환이 형 응? 저녁 내일 저녁 추천? 너 동환이 형 같은데? 뭐라고? 뭐라고? 내일 저녁을 추천해 주세요. 아 내일 저녁. 네 내일 저녁. 쿠키 침대 들어가더니 자고 있는데. 저는 오늘 현미개밥에 가브리살 먹었어요. 가브리살 좋지. 내일 저녁. 내일 저녁 추천해 주세요. 동문서답. 가브리살 추천. 가브리살. 가브리살 좋지. Right. 형 샐러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초코나무숲. 아 초코나무숲은 제 2픽인데 1픽은. 뉴욕 치즈케이크 그거 한번 봐보라니까 이번에 뭐야? 사이즈 제일 큰 거 업데이트 됐는데 진짜 아. 짱 커 아 진짜? 업데이트 신버전? 와우 나 옛날에 5만원짜리 2만원 거 사 먹고 싶었는데 엄마 아이스크림 그만한 게 있어? 항아리 만하던데? 어? 그게 맞는 거 같아 다시 나온 거 아 그래? 항아리 만한 아이스크림? 옛날에 2만원 나왔었어 5만원인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나온다고? 근데 엄마가 냉동실에 넣을 데 없다고 안 된다 그랬어 그게 없겠다 우리도 그 칸막이 다 빼야 될걸 그러면 베라를 첫 검색을 했는데 연관 검색어에 민초 중단 이렇게 민초 중단은 뭐지? 민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민초 좋지. 근데 민초가 너 민초 안 좋아하지 않아? 네. 사실 나랑 준서 아, 네. 반민초 약간 반민초라. 있으면 먹어. 있으면 안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꼭 사라지더라. 그 그래. 초코칩이라고 그냥 있었거든. 근데 오레오인데 민트 초코처럼 그냥 초코칩이 들어있어.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 근데 뭐지 공차에서도 그 캐러멜 밀크티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사라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사라지나 봐. 좋아하지 마봐. 그 마라탕도 이제 없어지는. 그 업계에서 강석화 씨가 좋아하는 건 다 뺍시다라고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렇네. 석화야, 나 너무 좋아하지 마. 형도 없어질 것 같아요. 형 근데 나 오래 살겠다. 형 민초가 재고가 떨어졌다 하시는데. 아 진짜로? 왜 인기가 많은 거야? 민초가 1등 아이스크림이라던데. 한번 내가 소문으로 들은 거긴 한데. 어디서 들었어?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들었나 봐요. 누가? 전에. 지나가던 행인이 야 민초가 1등이래 이러고. 경이롭네. 어 민초가 호불호 갈리는데도 그렇게 잘 팔리는구나. 저 파인애플 피자는 좋지. 좋아해요 저도. 네, 난 파인애플 피자는 솔직히 좋아. 달짝지근해가지고 맛있거든요. 파인애플이 구워지면서. 좋지 좋지. 준서는 민초 좋아해? 아니요. 아 근데 좋아해 볼게요. 그러니까 형들 시키면 제가 한 입씩도 먹어볼게요. 망고찌개 vs 딸기덮밥. 망고찌개요? 난 딸기덮밥. 딸기덮밥. 아우. 아 잠깐만 근데 한 입 먹었다 생각했는데 살짝 그러네. 근데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라 그랬어. 망고찌개는 망고찌개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망고찌개인데 만약에 베이스가 된장 그니까 약간 설탕 대신에 망고 넣었다 생각하고 된장찌개 설탕 넣어요? 안 넣긴 하지 근데 딸기덮밥은
아니 아 영화 너무 엉뚱한 거 같아. 정말 진짜 그게 봐봐 그거 우리 뭐지 100일 기념할 때도 근데 너네 미술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이런 노래 틀어주지도 않았어. 아, 미술 시간 음악 선생님이 이런 거 틀어주셨어. 미술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들었냐고. 소고기 아. vs 돼지고기. 아 소죠. 어, 난 돼지. 난 그래요? 어? 난 닭. 닭? 닭. 난 소 돼지보다. 근데 나는 고기를 즐기지 않아서. 저는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결정이에요. 닭가슴살 아니에요? 아 근데 솔직히 형 옛날에는 어릴 때 뭔가 돼지의 그 익숙한 맛이 좋았는데 뭔가 소의 그 고급진 맛이 있어. 뭔지 알죠? 기름 맛. 약간 기름 맛? 아 기름 맛. 그런 거 생각나. 얇은 삼겹살. 약간 뭐라 그러지? 얇은데 튀기듯이 구운 거 있잖아. 약간 대패 대패 삼겹살 같은 거 말하는 거. 아 근데 그거보단 두꺼워야 돼. 아 뭐야 그게? 그런 삼겹살 있어. 전 뒷고기 먹고 싶어. 뒷고기. 갑자기 돼지고기 생각났는데. 머릿고기도 맛있는데. 고기 좋 머릿고기 좋지. 뒷고기에 그 뭔지 알죠? 그 아 부위 이름 까먹었어. 근데 그 진짜 쫄깃쫄깃한 거 있는데 맛이 생각나네. 아 배고파 갑자기. 근데 보이스 올리니까 그냥 브이앱 하는 거 같지 않아서 이러다가 진짜 일단 우리 자러 가는 거 아니야? 슬퍼도 술술 다 해버릴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하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대현이 형 오면 아 작업 힘들어 막 이러면서. 바퀴벌레로 살기 대 바퀴벌레랑 살기. 에이 바퀴벌레랑 살지. 바퀴벌레랑 지금도 살고 있지 않을까? 그치. 우리 숙소에 있을려나? 아직 본 적 없긴 한데 저희 숙소는 좀 높아서 아직 못 올라갈 수도 있어. 부채살 좋아해요? 부채살 좋지. 부채살 먹으면은 시원하겠다. 미스 아니지 힘들지. 왜요? 다 부채잖아 부채. 아 힘들어. 미스 약간 방송사고인데 이거? 울산 오래요 뒷고기 먹으러. 근데 울산에 뒷고기 맛집 있어요 진짜로. 울산? 울산 울산? 뒷고기 응. 먹으면 앞고기가 섭섭하지. 형 그만 응. 10만 강퇴합 나 100만 1000만 아 진짜 만만해? 왜 브이앱엔 강태가 없을까? 아 용아야 점점 용아야 용아 노잼이래. 저녁을 아직 안 먹었대요. 저녁 이 시간까지 안 먹었다고요? 아니 근데 나는 아이고. 원래 본가에서 저녁 이 시간에 먹는데 막창 먹으러 대구 오래. 대구에 진짜 맛있는 막창집 있는데. 그러니까 대구 진짜 놀러 가고 싶다. 말도 꺼내지 마세요. 동원이 형 동환이 형 아주 난리 나네. 막창 또 이제 동성로 가가지고 동성로 가가지고 먹는 막창이 짜진 아이가. 그래서 가면 동환이 형이 그 한번 그 맛집 투어 시켜준대요. 나 진짜 울 수도 있어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래? 아직 맛있어서 울어본 적 없긴 한데. 유용환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아, 다시 다행, 로그인. 다행이다. 아 다시 그러면 로그인. 뮤트 음소거 시킬게요. 다시 로그인했지롱. 누구누구 있냐? 하나 둘 셋 석화 준서 없어요. 그치? 네 갑자기 로그아웃 됐어. 사투리 써서 내 심장 녹았다 애가. 천 만원대 10kg 감량하면 뭐 골라요? 저는... 1000만원이죠. 10kg는 10kg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 10kg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10kg 빠지면 10kg면 굳이 나 10kg 빠지면 50kg 뜬데. 나 10kg 빠지면 완전 강석화 청주와 맛있는 거 사줄게. 저 청주 아니면은 10kg를 빠지니까 좀 먹어도 되겠다. 아 10kg 빼고 뭐 좀 먹는 걸로. 10kg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빼지 말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쓰는 거지. 대신 지방 10kg 빼기. 이런 거는 어떻게 쓰는 걸까? 짱준서님이 네. 쇠똥구리가 굴리는 똥 뺏기. 쇠똥구리 똥 굴리기. 뺏으면 돼. 뺏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뺏으면 대신 맨손으로 잡아야 돼. 같이 굴리는 것도 맨손으로 굴릴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굴리는 거는 그 발로 해야지. 쇠똥구리처럼 물건 없어가지고 그 발로 굴려야지. 최애 마라탕 집이요? 하지 마라.
저 먹지 마라. 라와콤보도 좋아. 마라탕 먹지 마라. 하이디라오도 좋아. 먹지 마라 했다. 마라탕 너무 먹으니까 네. 이제 웬만한 마라 형은 이제 마라 같지도 않아. 그래 고마해라. 뭐야? 평생 대머리로 자기, 평생 라푼젤머리로 자기. 전 지금도 대머리라서. 아 자꾸 그럼 진짜 진짜인 줄 알았나니까. 진짜잖아. 아 라푼젤머리 좀 힘든데. 용화 오빠 다이어트 이미 포기했어? 아니요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 아유 안 나갔는데. 석화 오빠를 위해 가발 이미 많이 구비하셨어요. 가발 선물. 형 그거 먼지 나게 맞기 대 먼지 4개 먹기. 근데 먼지가 그 뭔지 알죠? 그 청소기에서 나오는 먼지 먹어야 돼. 정말 이 질문이 뭔지. 아, 왜 둘이 왜 웃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 힘드네요. 석화야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해? 당신과 함께 라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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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라면이 제일 좋지. 그거 너무 좋지. 루아이 아 루아이와 함께 틈새라면. 나는 유명한 레드 카페 아 레드 카페실 레드 카페 레드 카페 레드 카페이션. 동환아 배랑 원픽 뭐야? 저요?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요. 와우. 그 제임도 있나? 있어 있어. 아 진짜? 나는 체리 주빌레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 초코무스. 어. 그리고 애플민트도 좋아해. 초코무스. 민트가 뭐 이름 많아? 애플민트 맛있어. 애플민트 시원해. 애플민트? 어? 애플민트. 지금 되게 좋아한다. 전화를 보고 웃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아신대. 아 전화하면서 들어가지고? 어. 이름이 뭐예요? 그래 자기야. 민영아 그래도 자기야 아, 빨리빨리 집에 다녀. 집이래. 내가 집이래요? 집이어서 아버지가 원픽 아니고 슬리픽 민초 애플 민트. 어 민트가 뭐 이런 많아. 좀 엄청 맛있는데 체리 주길래? 주빌레 체리 주빌레. 근데 시원해 애플민트. 맞아요. 민트가 살짝 느껴지는데 아까 그거 있잖아 그 파란색 사과. 파란 사과 풋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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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사과. 동환이 형 옛날에 엄마는 외계인 원픽이라 했어요? 아니? 아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외계인은 왜 버렸어? 이랬는데요. 아 그래? 네. 나 엄마는 외계인 한 번도 먹은 적 없는데.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 맛있는 걸? 아쉽네. 메가커피 먹어봤냐고요? 먹어봤어요. 메가커피? 메가커피 저 좋아해요. 메가커피? 응. 메가커피. 메가커피. 아 왜? 진짜 어떡해. 병 걸릴 것 같아. 왜 넌 석화잖아. 이걸 커피. 아니 메가. 메가? 메가커피. 네. 영화는 봐봤는데 거기서. 나 이제 못 알아듣겠어. 나 이제 나도 이제 무슨 뭐, 말이야? 어. 메가박스. 어. 이제 의식의 흐름이 아이스크림 메가톤 봐. 아, 자 형들 밸런스 게임이 또 왔어요. 자 진짜 붕어 들어간 붕어빵 대 진짜 국화 들어간 국화빵. 국화가 낫지. 근데 붕어는 익혀줘요 대신에. 아니 국화가 낫지. 근데 붕어 뼈 발라주면은 인정할게. 붕어 맛있을 것 같은데. 발라주면. 붕어 튀김맛 나지 않을까? 붕어 들어가면 약간 안 튀기는데 어떻게 튀김맛. 아 비린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난 붕어 별로 안 좋아. 저 나도 난 근데 그 근데 루아이 분들이 진짜 맛있는 거 있어요. 잉어찜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살이 맛있어. 부드럽고 가시가 좀 많긴 한데. 석화 형 노로바이러스 걸려본 적 있어? 아니 없어요. 노로바이러스 근데 내가 통증을 잘 못 느껴서 아파도 그게 아픈 건 잘 모르겠어. 아니지 석화 진짜 아파. 형 아프죠. 그래서 내가 가끔은 사경을 헤맸어. 안 걸려서 안 아픈 거지 걸렸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형은 석화인데 노로바이러스 걸릴 수가 없지. 녹과즙 그래. 석화를 먹어야 너 감염됐구만. 녹과즙 석화를 먹어야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하지만 석화는 석화를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석화는 걸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아 나 못 알아듣겠지 이제. 무슨 말이야 이제. 동환이 형 동환이 형 너무 잘하나 봐. 동환아 화면은 보고 있어? 화면 보고 있니? 이런. 동환이 형 지금 화면 안 보고 있지. 동환이 지금 들어 누워있거든요 지금.
누워있는지 어떻게 알았대. 대단하다. 동만이 지금 누워있어. 오, 뭐 딜레이 있어서 몰랐을 텐데 맞추셨어. 위아이 오늘 노잼이냐는데?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우리 지금 아니 근데 재미없긴 해? 근데 재민 잼 나 잼 있어야 딸기잼 있어. 딸기 있어? 내 사놨어. 빨리 갖고 와. 그럼 재밌어야 돼. 아, 아 이거 좀 아, 웃긴다. 웃기 싫어. 웃기 싫어. 웃기 싫어. 석화는 구리란 별명이 많았어. 정강석화가 많았어. 거의 막상 막화해. 막상. 너 그럼 제일 좋아하는 애인이가 아니 근데 연령대가 나눠져. 조금 어린 분들은 어 정강석화 정강석화 막 이러고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도 석화 좋아하는데 이래. 그거 봐 드라마 터널 그거. 왜요? 석화 인기 많네. 석화야 이마 타겠어. 쉽지 않아 오늘. 막상 막화. 나 근데 형 처음 보자마자 정강석화 이랬잖아. 전광석화. 걔 피카츄 스킬인가? 몰라. 나 피 그 포켓몬 봐. 포켓몬스터 중에서 쓸 수 있는 친구들 많아. 아, 전광석화를 많이 써요? 전광석화. 전광석화 인기 많네. 약간 기본기 느낌이지? 그지.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어. 그게 어떻게 기본기? 빨리 못 달리면 돼. 어? 빨리 달리는 거면 기본 그 중엔 기본기 아니야. 막 물 쏘고 불 쏘고 하는 것보다. 그지. 아 뭐라고? 나 이거 봤는데 어디 갔어? 잠깐만요 여러분. 석화 좋아하고 마트에서 석화 맞아요. 저 진짜 친구들이 그 지나가다가 가끔 석화 막 35,000원 막 이런 거 맨날 찍어보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굴 이렇게 팝니다 하는 거를. 근데 가끔 그럴 때 기분 나빠. 35,000원 빨간 줄로 쳐 있고 25,000원. 석화 세일하네. 괜히 싫어. 과메기 저 먹을 수 있어요. 과메기 좋지. 과메기에 김에다가 딱 파 쫑쫑인 거 쫑쫑 딱 올려가지고 다시마 싸먹어야지. 초장 싹 해가지고 한 입 바삭. 좋지. 자 멤버 씻겨주기네. 멤버한테 씻김 당하기. 석화 대머리 듣고 싶어. 때려. 저기요. 무슨 머리야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잘 잤다. 야식 추천해주세요. 저 야식 차돌 떡볶이요. 제가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그다음 수제 버거. 수제 버거에 치즈 폭탄 들어간 거에다가 막 수제. 약간 청포도에이드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핸드메이드 버거. 그다음에 족발 보쌈을 먹고 피자랑 파스타 먹고. 그걸 다 먹는다고? 아 그냥 요 중에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뭔지 알죠. 그 방법 방안을 많이 주는 스타일. 야식은 곱돌이탕이지. 곱돌이탕 좋지. 곱돌이탕에 밥 딱 먹고 뭐 뼈해장국 먹거나 뭐 소갈비찜도 좋고. 그냥 더 말하는데 왜 이래? 근데 지금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랑 요즘 나 그거 네. 먹고 싶어. 또 프링클이랑 굽네 치킨도 좋고. 그거잖아. 네. 그거 후라이드인데 안에 핫 크리스피 약간 이런 느낌. 매콤한데 바삭바삭한 거. 그게 뭐야? 핫 크리스피 몰라? 핫 크리스피? 버거 안에 있는 거? 치킨. 치킨? I don't know. 되게 뜨거워 그거. 시켜 먹어야 돼. 에헤이. 너 원래 치킨 시켜 먹지. 그치. 배달 시켜 먹지. 아 치킨을 만들어 먹을까? 아니.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너가 뒤처리 가능하겠어? 뒤처리가 좀 대공사긴 집에서 하네. 하루 종일 튀김 끓어 나오겠는데? 치킨. 어, 나 웃었어. 아, 왜 갑자기 기습 공격이야. 아. 치킨. 치킨. 치킨이나 드세요. 영화 형 근데 좀 재미가 없긴 하다. 아, 미안해. 형이 살렸으면 인정인데 쉽지 않았어. 영화야 자? 이러시니? 여러분 어 근데 잘 시간이 나 운동 안 했는데. 아 큰일 났는데. 좀비물도 잘 봐야 저. 좀비물 좋지. 난 요새 넷플릭스에 빠져있어. 넷플릭스 중독이야. 저는 그거 결제할 돈이 없어서 안 했어. 여러분 애니메이션 추천해주세요. 아 형이 추천해달라고요? 네. 핫브링클 먹어봤죠. 핫브링클. 핫브링클 있어? 핫스노잉이 더 맛있지 않을까? 핫드라고 나 뜨겁대. 저요? 저 이제 졸려요. 아 잠 온다. 누워서 하니까. 로아이 딱 1시간 어? 저 59분 뭐야?
잠 온다가 사투리. 알아요. 졸린다 해야 된대요. 아니 졸리다. 졸린다? 졸리다? 졸리다. 야 말만 그렇게 하고 어기하는 사투리잖아. 졸린다. 잠 온다. 오야스미. 졸린다. 우리가 몰랐던 사투리 같은 게 있나? 다이스키. 다이스키. 어 자 아니야 채팅 읽고 있었어. 사투리 전구지지짐.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던데. 난 전구지는 한 명도 나왔어. 너희 그거 알아? 꽃발 알아? 꽃발? 꽃발이 뭐고? 꽃발 들지 마라 이렇게. 꽃발. 아 꽃발. 까치발을 꽃발이야. 근데 꽃발은 내가 용화 형한테 처음 들었지. 꽃발. 용화 형 사투리 쓰는 거 보고 싶다. 사투리 한번 써봐봐. 뭐야?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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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 아 근데 몰랐는데 할머니랑 통화하면 나 사투리 쓰더라? 나도 써. 그래? 근데 난 충청도 사투리 써. 충청도 사투리 뭐유 이건가? 맞아요? 그래서 사투리 하시면 그래서 엄마 아빠랑 통화할 때는 사투리 안 쓴단 말이야. 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할 때는 사투리 써서 좀 오래 걸려. 통화 안 돼. 한 5분 걸릴 것도 10분 걸려. 아유. 밥 드셨슈? 잘 지내고 있죠? 이러면서 또 한번 놀러 갈게요. 로아 중에 한 명 밥 먹으러 간대요. 안녕. 안녕. 잘가. 너무 근데 쿨하게 보내드렸나? 루아이 저는 뒤에 끝나고 자전거 한 시간 타고 잘 거예요. 용화 형 요즘 숙소에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탈 거예요. 숙소에 자전거. 우리 숙소 한 100평대인 줄 알겠어. 자전거 타고 다녀. 너 자전거 좀 그만 타. 자전거 타야 돼. 그 산악 자전거 알죠? 숙소에서 자전거 타고 다녀. 자전거 타. 거실에서 자기 방까지 멀 타고 자전거 타고 다녀 정말. 그거 알아요? 너튜브에 40분 자전거 해가지고 너튜브로 바깥 세상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오 좋다 그런 거는. 그런데 근데 형 자전거 탈 때 바로 옆에가 바깥 세상이잖아. 아 그런데 약간 좀 그 지루해. 나 채팅이 안 돼. 채팅이 안 보여. 저거 채팅 멈췄어. 너거도 멈췄어. 오 왜 채팅 안 치시는 게 아닐 텐데? 어 됐다. 어 됐다. 채팅 치면 안 되지. 동한이 형 졸린가 봐요. 근데 가끔 졸리면 저렇게 아무 말이나 다 왔더라. 나도 이제 그럼 졸린다 해야겠다. 졸린다. 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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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리나 졸리. 이 형도 똑같아. 몽땅 연필이 사투리래요. 맞아. 진짜 어이없어라고 하시네. 그렇더라. 몽땅 연필 왜? 원래 몽땅 연필이래. 아 진짜로? 뭘 그게? 진짜요? 아니 자, 진짜로? 응.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몽땅이랑 몽땅이랑 뭐가 다른데? 얼마 전에 청아 선배님이었나? 라디오에서 몽땅 연필이 사투리라고 하니까 딱 놀라시는 거지. 나도 몽땅? 그럼 몽땅 연필이야 돼? 원래 몽땅 연필인데 몽땅이라고 하는 거래. 몽땅 연필? 뭐야? 신기하네. 하이큐 봤냐고요? 하이큐 봤죠? 하이큐 봤는데 아직 1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졸려. 밀대도 사투리라고? 밀대? 밀대가 사투리라고? 밀대가 사투리야? 루아이 슬슬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밀대 이렇게 해야 되나? 밀대. 개걸레 아니야? 밀대. 여러분 유용아 사랑해도 사투리래요. 그럼 안 써야겠다. 준서야 좀 표준어 공부하잖아. 나요? 블루베리 스무디. 루아이 그거 알아요? 유용아 진짜 멋있다. 이게 표준어라던데. 아, 근데 아, 저희 루아이들이 아, 네. 그 이제 다 표준어 안 쓰시더라고. 아, 루아이 분들 한 번씩 사투리 쓰고. 지방 분들이셔가지고 네. 표준어 안 쓸 때도 있어 뭐. 주술회전? 아 맞아. 주술회전 헤이즈 선배님이었다. 아, 주술회전 여러분 보시나요? 저 13화까지 지금 봤는데. 무슨 의지 흐름이지 이거? 네. 아 그렇네. 헤이즈 선배님이 사투리 쓰시잖아. 근데 모르셨던 거야. 몽땅 연필이 사투리. 아 진짜로? 경상도 분이신가? 아 그래요. 경상도. 저번 주도 사투리래요. 지난주. 지난주? 네 지난주가. 왜 저번 주가 왜 사투리지? 저번 주 지난주에 사투리. 영화도 야 있냐 많이 쓰냐인데. 아 그거 제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우리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들. 당신들? 네. 당신들이 누군데? 유이아이한테 물어봤죠. 졸려 자러 갈게 잡아줘 유유. 안녕히 가세요. 왠 저희도 자러 갈 거거든요.
근데 졸려 점점 자러 갈 기억 점점 이렇게 하셨어. 와.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진짜 약간 그거잖아. 약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약간 잠은 오고 이제 마지막 카톡 보낼 때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 형은 그렇게 보냈었어요? 아니? 저한테 요즘 그렇게 보내던데. 여러분, 우리 약간 수학 공부를 해볼까요? 수학? 요거는 예각, 요건 둔각, 내가 만든 건 직각, 그리고 지금은 갈각. 와, 재밌어. 여러분, 우리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는데? 내가 했는데 쉽지 않아. 용화 형은 어떻게 해요? 뭘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니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라니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내려가는 거 어떻게?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 잘해. 충청도는 그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아. 사투리든 아니든 말 통하면 되지. 그래, 말 통하면 되지. 그래, 우리는 하나야. 네 시간 하라고요? 잠깐만. 그거는 나중에 용화 형한테. 네, 용화 형한테 24시간. 네, 빨리 24시간 독촉해 주세요. 저 그러면은 보이스 올리로 잠 방송 하겠습니다. 아니, 잘 거면은 얼굴이라도 보여주던가. 잠 방송을 보이스 올리로 하겠습니다. 동환이 형 자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눈 감고 하고 있어. 눈 감고 있어. 김준석 갈까? 응. 고소할 거래. 어, 그 죄송해요. 그거 안 돼. 고소하겠다. 고소하면 참기름. 들기름도 고소하지 않나? 난 참기름이 좋아. 참기름? 좀 참기름이네요. 참기름. 어, 참기름. 준서야 뽀뽀해줘. 아, 하지 마. 그러면 준서 핸드폰에 뽀뽀해드려. 아, 잠깐. 아, 진짜였어. 아, 입술 자국 남았어. 아, 내 핸드폰에 세균 많음. 충청도는 손 씻었어라고 안 하고 손 씻혔어라고 하는. 아, 그래요? 아, 씻혔어. 맞다, 씻혔어. 그래요? 응. 저는 항상 존댓말로 해서 손 씻었슈? 이렇게 하는데. 씻었슈? 씻었어? 난 씻었어라고 한 번도 안 해봤어. 예, 씻었어. 전라도가 씻었어. 그러지 않나? 전라도요? 전라도는 손 씻어라. 아, 서울이에요? 모르겠어. 나 사실 사투리가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어떡해. 용화 코 안 고라? 코 고라 하니까 생각난 게 어제 용화 형이 아 김요한테 잠을 못 자겠어 이거 뭐야. 아, 요방에? 용화 형한테 잠이 안 잠을 못 자겠다고 불쌍했어. 아, 요한이가 어제 말 피곤해. 요한이 어제 알지? 새벽에 요한이도 그거 자전거 타잖아. 그렇죠. 근데 요한이가 운동복을 입고 그냥 잠든 거야. 운동복 아 진짜로? 패딩 입고 잤어. 어, 아, 패딩, 그대로? 패딩을 입고 땀을 많이 빼려고 요한이가. 아, 그대로 잤다고? 모자 쓰고 안에 껴입고 그대로 그냥 자버렸어. 근데 그대로 잤는데 뭔가 어, 깨우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지. 석화 형 왜? 왜? 아, 잠 없네. 용화 표준어 잘하네. 아,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저도 요한이한테 배웠는데 이게 패딩을 입고 운동을 하면은 땀이 진짜 많이 빠져서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따지 마. 뭔가 되게 엄청난 것 같았는데 뭔가 약간 네.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힘들어요. 답답해서 못해. 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잠. 요한이가 운동 선수 시절 때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추천해줘서 해봤는데 와 괜찮더라고요. 준서야, 나 일하는 데서 보쌈 족발 먹으면 평생 꼭 잘라줄게. 사장님한테 안 웃나요? 저 평생 먹으면 기둥 부러질 건데. 기둥 위태위태. 울산에 잘생긴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데뷔해서 이제 영명됐대. 진짜로? 괜찮아. 데뷔해도 그 사람은 울산 사람이잖아요. 응? 장난이야. 로아이슬 잘까요? 몇 요일 사투리래. 네. 몇 요일? 아니 몇 요일. 이렇게 사투리면 원래 뭐라고 하는데? 무슨 요일? 너무 억지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 걸 어떻게?
하필이면 지금 딱 모인 이 사람들이 약간 다 지방 사람들인데 그리고 동환 형을 차고 있다는 점. 여러분 진짜 자요 이제. 응, 진짜 자고 있어. 갈게요. 로아 이제 또 잘... 너무 예고도 없이 급 감. 아니 사실 내가 아까부터 갈각을 약간 만들었어. 갈각 갈각 해가지고. 없어. 로아야 안 돼. 잘 가요. 빨리 회사에 말해서. 회사에 말해도 소용없지만 빨리 머리 공개되면 올게요. 야, 공개할 수 있... 근데 내가 봤을 때 해도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머리 공... 아 그거 예측 예측. 오 형 언제 깼어 근데 이거. 네 형 이제 마지막 인사해요 형. 로아이 다 그대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 로아이 안녕. 로아이 안녕. 우리 또 올게요. 보이스올린 자주 할게요. 잘 자요. 그러면 우리 그거 각자 지역 사투리로 해주자. 오케이 나부터 할게요. 잘 자라. 잘 자라잉. 형 뭐 갑자기 경상 사투리. 잘 자라잉. 잘 자라잉 이거 아니야? 잘 자라잉. 잘 자라잉. 아 잘 자란께. 잘 자라잉. 아 잘 자라잉. 이런 거 같아. 아 모르겠다. 자 석화 형. 잘 자요. 안녕히 주무셔. 여러분들 잘 자요. 자 동환 형. 들어가라. 들어가라. 좋다.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자, 루아 안녕. 빠빠이. 안녕. 바이바이.